동물의 숲 어저께 이수자님이 세팅해 주시고 인터넷이 느려서 또 세팅 전한 2시간 고울 것 같다고 사오셨어요. 원래는 그 다운로드 그거 샀는데 그거 반품하고 갑자기 연락 와가지고 지금 오고 있다고. 아니,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다운로드 하면은 12시고, 만약에 실패하면은 오늘 안할것 같아가지고. 제가 오늘 급하게 일이 있어가지고 또 미팅이 있어서 1시에 또 꺼야 되거든요, 방송을. 죄송합니다. 근데 전망 굽다 가면 토, 일 넘어가고 그럼 안할것 같아서. 안 하면 되잖아요. 예? 안 하면 되잖아. 아니, 그냥. 뭐라 그냥이야. 다들 좋아하잖아. 안 하면 되잖아. CJMD님 후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절대 안 지속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절대 안할것 그리고 같아가지고. 또 이거 2G까지밖에 못 잡아가지고 얘가 5G 잡으려면 뭐 설정을 바꿔줘야 되더라고요. 그것도 또 아침에 했어요. 그래서 아무튼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냐면 다 이렇게 세팅을 완료했고 좀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안으로. 근데 안 움직여가지고. 이제 가면 되는데. 네? 지금 가. 나 하는 거 구경해. 잘합니다. 안 시켜줄 거야. 근데 내가 하는 거 구경만 해. 근데 이거 궁금한 게 있는데, 동물의 숲 하면은 섬 하나밖에 안 만들어져서 이거 다음에 하시려고 하면은 제가 한거 이어서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를 더 사야죠. 기계를? 네. 스컬217님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지금 안 팔아가지고 원래 라이트 하나 더 살까 하다가. 그래가지고 제가 아 그러지 마라. 아니 자기 건데 왜? 그리고 본인이 어 이번 거 재밌다고 했는데 나도 한번 해볼까 생각했었대. 근데 나는 어 심수장님 녹화스가 그거 하면 되겠다 이러고. 그래서 이미 말을 꺼내셔서. 그래서 말은 꺼냈지만 그냥 나중에 한 4월쯤에 물량 풀리면 그때 사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천천히. 의자 좀 바꿔볼까요? 예. 나도 이걸로 바꿀래. 아니다, 안 바꿔도 되겠다. 4월쯤에 풀린다는데요? 미수자님, 2호 침투 수호자님. 근데 하나 더 구할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운이 좋으면 만약에 주호민 작가님이 못 구하셨으면 그것도 이제 그래서 지금 뭐 어떻게 한다고? 양도를 양도를 한다? 아 사서? 예 그냥 사주는 거잖아 양도가 아니고. 돈은 받아야죠. 아 집이 잘 사는 거 같아 보면. 아니 돈 금전 감각이 좀 없어 보면. 아 근데 어차피 쓸데없이 나가는 돈이 많은데 돈은 한정돼 있고 어떻게 쓰는 건다 똑같잖아요. 아 침착맨을 위해서 쓰는 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그냥 이번에는 내 이번 세상 삶은 침착맨을 위해서 사는 게 가장 그 가치 있는 삶이다. 뭐 이런 거죠 요약하면. 그렇게 포장하죠. 아, 그 포장한데. 영둥님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는 동물의 숲을 제가 이렇게 까면은 안 되니까 기계를 사서 드리고 이건 어차피 칩이잖아요 게임들은. 칩 회수해 가서 가시면 어떻게 좀 되지 않을까? 정리를 좀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아니 그냥 이거 이미 제게 아니에요. 스위치가. 당신 거라니까 이거 빨리 가져가라니까. 아니 제가 한 3개월 갖고 있었는데 여기 한 1년 이상 있었어요. 그럼 이렇게 하죠. 이걸 동물의 숲을 키고 이름을 다 직접 지어요. 아 그리고 이어서 하세요. 내거 싫어요. 이어서 해. 오늘 하루만 하고 줄 테니까. 싫어요. 계속 하세요. 자, 합니다. 동물의 숲. 개지독하죠. 저 이거 어떻게 키 어떻게 눌러요? 봐봐. 갔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 침. 루시는 그거잖아. 소형이잖아. 레인님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멀티플레이 가능하게 이용권 7일 무료 해놨고 그것도 이제 사야죠. 그 결제가 안 돼가지고 못 샀어요. 패밀리권으로 하나 살라고. 어제 알아보니까 무슨 닌텐도 서버 터졌더라고요. 아 그래서 안된 거구나. 어저께 계속 시도했는데 안 됐더라고. 그 2인 이상 하면 무조건 이득이래. 그래가지고 배도라지 다 등록하면 되지 않을까.
오! 잘 보이나? 좋은 아침입니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콩돌이라는 친구예요. 여기는 무인도 이주 패키지의 체크인 카운터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이주 패키지의 가이드를 담당하고 있는 누크잉크의 콩돌이와 밤돌입니다. 오른쪽이 콩돌인가? 콩돌이 밤돌이? 콩돌이 밤돌이? 이쪽이 밤돌이죠. 그렇죠. 저희도 손님과 함께 섬으로 가서 편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예정이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지금부터 무인도에 이주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하겠습니다. 근데 무인도를 왜 가는 거죠? 누크잉크 여기서? 저도 이거 전작도 안 해보고 잘 몰라요. 그냥 유배래요. 그냥 좀 생활에 지쳐서 리틀 포레스트 같은 건가? 김태리? 김태리 같은 거? 우선 이주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손님의 성함과 생일을 알려주시겠어요? 자, 이름. 이 김태환으로 할까요? 아니요. 변경할 수 없대. 예. 네. 코가간 따쥬님, 코가긴 따쥬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이병건으로 할게요. 이게 원래 나중에 이제 하면서 있는 어떤 별칭 같은 거는 사람이 부르기에 따라서 이제 별호 같은 거. 여기는 이제 기본 이름을 담고 네. 나중에 부를 때 사람들이 부를 때 이제 별호가 붙겠죠. 네. 행적에 따라서. 자, 확정. 오케이. 12월 5일. 그럼 12월 5일까지 예. 해야 뭘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생일 12월 5일인데 어떡해? 그러니까 그때 뭐 선물 같은 거 주지 않을까요? 아... 얘네들이 생일 선물도 주는구나. 얍삽한 놈은 오늘로 하겠네? 그쵸. 와... 씨. 이길라고 게임하는 놈들. 이번엔 이병건님의 사진을 찍을게요. 매무새를 다듬을 시간은 충분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 기회에 원하는 모습으로 변신한다 생각하고 마음껏 꾸며주세요. 아, 이거는 바꿀 수 있대. 남자. 요 정도 까맣죠? 요 정도 까맣기. 야, 커였다. 이게. R. R? 아. 커요. 어, 이것도 커였고. 왼쪽 밑에가 제일 그거네요. 이거? 그 밑, 왼쪽 거. 이거? 이 기본? 네, 아니면은 머리 기르신다 그랬으니까 장발. 이거? 그 아, 이거 위에? 아, 이것도 느낌 있는데? 머리카락은? 이렇게 하니까 피부가 태닝한 것 같아. 네. 이 정도? 아니면 이거 장발 할 거면? 아니면 그 옆에 뿌까머리. 뿌까머리? 아, 이거 커엽다. 네. 좀 약간 유니섹스. 평론가. 아, 팝콘 가져와라님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니섹스로 갈까요? 네. 아니면은 이거 소영이 머리인데? 근데 이거 좀 약간 예술가 머리. 이건 무난한 머리. 이것도 좀 무난하고. 이거 왠지 옥냥이가 이거 할 것 같아. 뭐 하셨더라? 어, 감사합니다. 새벽에 잠깐 틀었었는데. 일단 머리는 요걸로 할게요. 눈. 근데 다시는 안 할 것처럼 막 만드시지 말고 약간 좀 오래 한다는 아, 좀 애정을
좀 해달라. 네. 좀 신경 써달라. 네. 왜요? 괜히 자기가 보고 싶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오, 눈 봐. 어, 이거 귀엽다, 이거. 나 이거 할래. 눈. 예. 저거. 고양이 눈도 있어. 그 흰자, 예. 흰자 없는 거. 왼쪽, 왼쪽, 왼쪽. 이거? 예. 이거. 이거 풍경 눈. 예. 이거 풍경 눈. 눈 찢어진 게 없네? 그니까. 열받는 거여야 되는데. 나 이거 할래. 예, 그게 제일 낫네. 코. 코는 세모. 세모. 저 맨 끝에 거. 이거? 응. 이거 이거 호민이 형 입인가? 이거는? 응. 이리로 봐. 응. 코 없네. 너무 근데 캐릭터가 너무 긍정적인 이미지만 있네요. 부정적이고 싶은데. 이렇게 막 뭐지? 이렇게 이렇게 올라 내려가는 이미지 있잖아요, 입꼬리. 응. 그런 게 없고. 그러니까. 이건 뭐 볼, 볼 터치는 별로 의미가 없잖아. 네. 그래서 볼 넣자. 가볍게 주니까. 눈, 눈색을. 오, 이거 예쁜데? 파란색? 파란색하고 머리가 이제 문제야. 머리는 송태섭. 송태섭. 아니 이거 기라긴 머리인데? 기라긴. 어? 어 이거 괜찮다. 네. 이거 할까? 네. 어, 입을 이거 어때? 그 옆에... 이게 임팩트가 있나? 더? 아니 아, 오히려 이거나 그 옆에 두 번째 게 더 나은 것 같긴 해요. 이거? 네. 일로 할까? 네. 이걸로 하자. 네. 중독님 후원 감사합니다. 아 이거 이게 그렇게 재밌어? 와 정말 잘 나왔어요. 그럼 이 사진으로 등록할게요. 이제 이주하게 될 선물 상담을 통해 정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당사의 무인도 이주 패키지는 사기 전에 뚜렷한 환경에서 계절의 변화를 만끽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북방과 남방구 두 선물 준비했는데요. 여기 북방구니까 아. 북방구라는 게 좋다는 거. 사시는 곳은 어디인가요? 저는 한국. 아하! 한국에 사시는군요. 한국어를 잘하시는 이유가 있었네요. 너는 왜 잘하는 거야? 이제 보니까 한국 사람인 거 같아. 한국 너구리? 네. 그래요? 추천해주세요. 오케이. 그럼 북방구에는 무인도 중에 실제로 이주할 섬을 선택해볼까요? 몇 군데 섬을 지도를 준비했으니까 이주하고 싶은 데를 정해주세요. 모두 무인도라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씨. 거주 편리성에도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섬 지형을 보고 고르시거나 느낌으로 고르셔도 문제없습니다. 좀 무서운 얘기인데 되게 웃으면서 말하니까 무섭네. 그러니까 아 이주할 섬. 네. 이렇게 생기고 이거 뭐 의미 없는 것 같아요. 풍수지리 따져서 한번 가죠. 이 위에가 위에가 이게 산이잖아요. 네. 산이고 여기 여기가 앞에 앞에 물이 있어야 되는데 배산임수 그런 지역은 없어요. 지금 보면 사, 산 뒤에 물이 다 있어가지고. 근데 이게 좀 멋있다. 내 주변에 강이 이렇게 있고 여기 여의도도 있고 여의도가 있는 게 참 마음에 들어. 네. 저 섬에 여의도에서 뭔가 그 별채 같은 걸 지어서 파티를 하면 좀 좋지 않을까. 그럼 저기는 지금 어디일까요? 서울로 다짐. 여기? 예, 위치가 대충 여의도 위치니까. 여의도 위치면은 거기 어디야? 거기잖아 그 배텐 하는 데 아니야? 목동? 목동이 저쪽 아니야? 저 요, 요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병건님과 저희가 생활할 새로운 무대가 정해졌네요. 무인도에 물건을 하나만 가져갈 수 있다면 무엇을 고르시겠어요? 아 저는 침낭이 제일 좋지 않나? 전등은 어차피 할 거 없어가지고 끄고 잘 거 같은데? 피곤해서 침낭이지.
오락거리? 근데 거기에 동물들 많이 살잖아요, 그죠? 동물의 숲이니까. 네. 그러면 애들이 놀 거 있겠지. 침나. 그렇군요. 아, 죄송해요. 무인도함이 생각나는 질문이라서 그냥 여쭤봤어요. 아, 준다는 게 아니고 그냥 물어본 거야? 그러네. 아, 후원 감사합니다. 승객 여러분께서는 탑승구로 와주시길 바랍니다. 마침 비행기 이륙 준비도 끝났나 보네요. 출발할까요? 굿모닝. 갑자기 영어네. Everyone. 무인도 이즈 패키지 플랜 전 세계를 이용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게 한국어 더빙이래요. 전혀 한국어로 안 들리는데. 그거 이거 조작을 하나 봐. 아, 한국어로 빠르게 돌린 거래. 어. 왜? 굳이? 아, 잘 들으면 들린대요. 왜 굳이? 와, 매미 봐. 매미만 사실적이라서 개징그러워. 아, 이렇게 이 파라다이스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거야? 네. 근데 보니까 없는 머리도 있잖아요. 나중에 이거는 해주나 봐. 네. 미용실 같은 데서. DLC 아닐까요? 아, 그래서 처음에 고를 수 있는 게 적었구나. 메이플로 치면 토벤머리 같은 거. 와. 아, 이렇게 사는 거야? 행복하게? 현실은 팍팍하지만 여기서만큼은. 여기 막 맥도 있고 하네. 벌레만 왜 벌레만 되게 자세. 벌레만. 벌레만 텍스처를 되게. 어. 조개도 이런 것도 그냥 이쁘게 해놨는데. 노크 잉크. 이게 뭐 얼마나 재밌길래 중독성이 강하길래. 어? 동물의 숲, 동물의 숲. 그냥 저번에 어저께 왕십리역 갔는데 네. 줄 서 있었잖아요, 그죠? 동물의 네. 숲 살라고. 이거 닌텐도 살라고. 네. 그 정도 당분간 안 들어와서 스위치가. 아, 지금 막 없대. 예, 물량이 없대. 와, 도착했어. 콩돌이랑 밤돌이. 긴 여행길 고생 많으셨습니다. 와, 그 한국말 들려. 들어봐요, 다음에. 들렸어? 아, 짱. 엘로 저희로 따라오세요. 아, 가는 거야? 예. 엘로 가라고 해서. 아, 요걸로, 요걸로. 이게 엘이에요? 예. 야, 같이 가! 야! 야, 콩돌아. 말 걸어보죠. 아, 말 걸어. 예. 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 오셨나요? 바바라님. 헤르츠. 아, 쟤는 헤르츠 바바라 이병건. 이번에 신청하신 세 분을 모셔왔습니다. 쟤는 좀 더 큰 너구리네. 성체 너구리네. 아, 수고했어 우리. 어, 아, 진짜 빠르게 감고. 아, 여기 좀 잘 들린다. 누크잉크의 대표 너구리라고 해, 구리. 이 뒤에 뭐 이렇게 말해 네. 뭐 했다 구리 뭐 이렇게 하는 거 일본에서 나온 거죠. 네. 원피스에도 엄청 나오고 프리파라에도 나오고. 오늘부터 여러분은 다 함께 무인도 생활을 시작하게 될 거야 구리. 패키지 플랜이야. 모두가 즐겁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도 이곳에서 이것저것 도와줄 테니까 걱정 마구리. 우선 여러분이 잘 곳부터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구리. 아, 부동산 관련이 건축 쪽도 하나 봐요. 아, 텐트를 준비해봤어 구리. 콩들이 밤돌이한테 텐트를 받아서 원하는 곳에 펼치고 다시 와줘. 헤르츠랑 아까 왼쪽 누구였더라? 이름 까먹었네. 바바라? 바바라. 어.
아, 잠깐 기다려 이병건님. 먼저 콩들을 밤들어서 텐트 받아가야지. 아, 받아가야지. 자, 텐트를 좀 주겠습니까? 아, 아 고맙습니다. 아, 커졌다. X로 주머니를 열어서 펼쳐주세요. 아, 다 펼칠지 모르겠다 싶을 땐 일단 펼쳐서 확인하세요. 지도도 같이 드릴게요. 아, 액션이 커요, 근데? 어, 그리고 다시 돌아오면 된대. 다녀오세요. X로. 아, 텐트가 저 하나 있어요. 이거, 왠지. 네. 아, 여긴 안 돼. 소영이 형으로도 하나 필요할 것 같은데, 느낌상. 세 개다? 네. 오! 이거 봐. 주워보죠. 어떻게 주지? 긴가? A. A 안 돼. Y. Y 아니야. X도 아니야. 줍는 거 아직 안 된대요. 아, 줍는 거 안 된대. 아, 이거 뭐야? 지토. 이거 뭐야? 그만두기 X. 아깝다, 저 복숭아. 야, 넌 어디다 줄 거야? 너 여기다 줄 거야? 넌 이름이 이병건이라고 했지? 난 바바라야. 어. 아, 얘도 고민 중이야, 바바라도. 다 흔들어 놔야지 먹기 좋게. 다 없어지지 않을까요? 이거? 네. 아니, 여기 있어요. 먹어, 그러니까 먹어. 좀 지나고, 지나요? 얘들아, 먹어, 이거. 너도, 얘도 고민 중인가? 아, 헤르츠. 아, 아 뭔가 마음을 수련한 생각이야. 더빙. 이건 좀 잘 들려. 네. 어디가 좋을까? 지도가 없어. 아, 지도 받았는데? 아, 가만히 있으면 보여주네. 그냥 적어 봐야 되나 봐. 예. 네. 또 혹시 뭐 있나? 있는 것 같아, 이것도. 이거 나중에, 일단, 큐토 같은 기능 끝나면은 아마 죽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복숭아 많아서 여기도 괜찮겠다. 난 섬에다 짓고 싶어, 여기. 섬 못 건너나? 지금은 못 건너. 아씨. 나 섬에다 하고 싶은데. 물가 근처가 좋겠죠? 나중에, 광장도 가깝고. 나중에 막 이사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 맞아. 그럴 것 같아. 어, 여기 좋다. 어, 돌 이쁘다. 나 여기 할래. 네. 잠깐만. 아, 여기 너무 좁 끝이야. 여기 딱이다, 여기. 여기 딱이야. 삼각지대. 어. 해보자. 상상해보기. 아. 아, 후원 감사합니다. 아, 나무가 날아가네요. 아! 아, 없앨 수도 있구나. 나무를 살짝 내려가보죠. 네. 이 정도? 네. 좀 없애고 싶지 않아, 그죠? 저희 풀도. 네. 아, 아. 살짝 왼쪽. 아, 왜 이렇게 불편하게 돼있지? 내가 이게 옮기면 되게 해야지, 그러니까. 그죠? 사람 기준으로 만들어. 후원 감사합니다. 아, 여기다. 어. 상상해보기. 오! 아, 없어졌어! 아, 미친. 한 칸 내려가 보죠. 한 칸 내려가, 한 칸. 네. 어, 이 정도면은. 근데. 암나무가 약간. 어딨어? 조망권을 가리지 않나요? 아, 그러네? 예. 네. 그러네?
대문이 갈리네. 좋은 거 아니에요? 대문 가리면? 내가 나오는 나오고 들어가는 거 안 보니까. 아, 프라이버시. 응. 내가 이걸 넣을래. 네. 와. 텐트가 펼쳐졌다. 무인도 생활의 첫 걸음을 내딛었어. 안 보여 내가. 내가 안 보이잖아. 어? 야. 나중에 배버리자 이거. 이거? 아 배버릴 수도 있구나. 자 이제 텐트 쳤으니까 그 뭐야 너구리한테 가. 어 일단 톱도 이게 빌릴 수 있나봐. 그죠? 어 이거 잡아 당기는 것도 있어. 봐봐. 이거 막 다 좀 가져갈 수 있나봐 나중에. 이병관님 벌써 텐트를 다 친 거야 구리? 아 적당한 곳을 찾는 중인가봐 구리. 기다리면 심심하니까 도움 필요한 사람이 없는지 보고 와주면 고맙겠어 구리. 아, 내가 도와주자. 야, 헤르츠랑 그 누가 돌돌이였나? 내가 도와줄게. 아, 봐봐라. 난 찾았어. 어, 어디로 할지 고민 중이구나. 조따뚜이님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관우는 안 나오는 것 같아. 너 어떻게 생각해? 어, 내가 찾아줄게. 어. 600원으로 차이. 너 왜 이렇게 잘해주는 거야? 좋아. 너한테 맡길게. 얘 결정을 못해. 결정장애야 결정장애. 그래 광장에 있어. 나한테 믿고. 그냥 여기다 지어줄게 바로. 여기? 고민하고 있던 여기 자리다? 네. 아니 얘는 커요니까 내 옆집에다 놓자.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은태님. 여기. 네. 넌 여기 살아. 어디 보자. 물가가 좀 춥지 않나 얘? 여기? 네. 내 집 막아주는 거지. 아 어. 아, 물가가 너무 가깝대요. 살짝. 아 여기 좋다. 여기 살아. 상상해 보기. 풀이 좀 없어질 수도 있겠다. 아 풀이 좀 없어지네. 네, 여기로 해. 다른 애도 정해주자 우리가. 아 좋다. 텐트가 다 다르니까 이쁘다. 이 바바라의 이 표시는 꾸불꾸불. 내 마크는 아씨 안 보여. 그리고 쟤 누구야? 걔 헤르츠. 야 니 거 다 됐다. 야 너 쉬어. 니 거 다 됐어. 어 찾았어. 어, 텐트 쳐놨어. 어, 가서 쉬어. 헤르츠라는 뭐하고 있을까? 어 그래 알았어. 보고 올게. 내가 또 해결해 줄게. 또 어디다 지을지 고민 중일 수도 있어. 여기 있었는데. 어. 얘 기계야? 기계네? 응. 헤르츠 기계야. 새 같은데 기계야. 어, 내가 찾아줄게. 어, 일로와. 복숭아 밭에서 도원결이. 복숭아 침덩인 것 같아서 기분이 묘하네요. 유관장. 오케이 나한테 맡겨. 아니 전자파 나오니까 멀리 두래. 그쵸. 기계라서. 좀 약간 오염. 눈도 이상해. 매연도 나올 것 같고. 어 눈도 이상해. 뭐? 자, 내가 정해줍니다. 헤르츠는 헤르츠 너는 저기 넓은 광장도 있지만 여기서 살아. 여기 사는 거 어때? 친하게 지내라고. 안 될 것 같은데. 아 겹치네. 뭐 모래사장. 어 여기도 있네. 어 너 여기 살아라. 아 모래사장도 있었네. 원래 약간 모래사장 같은 거 보면은 쓰레기 막 떠다니고 그러잖아요.
그 치워 너. 하자고. 야 여기 딱이다. 헤르츠. 헤르츠 너 여기 사봐. 야 헤르츠 다 이거구나. 여기 사 여기 사. 색깔도 어울리네. 이야 진짜 좋은데 지어줬습니다. 텐트 설치할 것도 다 정했으니까 광장으로 돌아가 보자. 밀물 오면은 그거 되는 거 아니야? 침수되는 거 아니야? 왜? 어쩔 수 없지 그건 뭐. 수고했어 구리. 마음에 드는 곳은 찾았어? 마음이 바뀌거나 불편하게 느껴지면 나중에 이사할 수도 있으니까 오늘은 하룻밤 잡아. 아 이사를 막 할 수 있구나 편하게. 텐트도 별탈 없이 쳤으니까 침묵을 도모할 겸 캠프파이어를 해볼까? 아 재밌겠다 재밌겠어. 필요한 건 직접 구해야 돼. 나뭇가지 장작 필요하죠. 네 명은 여기서 자리를 준비하고 이병건하고 나는 나무랑 먹을 것을 모아오자 우리. 아 복숭아랑 그 나뭇가지 떨어진 그 주워오는 건가 봐. 그래 너네는 그 준비해. 나랑 그 너굴 사장님하고 갈 테니까 가자. 내가 다 떨어뜨려 놨거든. 똑바로 해 자식아. 귀여운데? 갬 모에네. 화난 표정인데 웃을 때는 확실히 웃어주는 친구네. 아 잠깐 기다려 이병건님. 어떤 걸 모을지 정해야 되니까 내 얘기를 먼저 들어줬으면 좋겠어. 가느다란 나뭇가지 모아온 것도 진짜 딱 10개 Y로 주울 수 있어. 그리고 복숭아처럼 생긴 열매 정체를 조사해 둘게 구리. 그럼 잘 부탁해 구리. 복숭아도 조사해 이거. 이거 같이 먹으면 좋겠는데? 얘도 좋아. 나뭇가지 10개 다 주워. 같은데. 이런 거 이런 거 네. 이런 거 줍고 무슨 지금 풀 같은 거 있었거든요. 네. 이거 이거 네. 뽑아봐. 오, 오 봐봐 뽑아줘. 어? 다 뜯어 그냥. 우리 집 앞에다 심자. 개간 안에 개간. 나뭇잎 나뭇가지는 안 주워. 이렇게 주워야지. 내가 불쏘시개로 좀 쓰잖아. 응, 10개 주워야 돼. 나뭇가지도 이거. 나 아니 복숭아도 줍고. 아 줄기로 뭐 뭔가 볼까요? 세... 잡초 똑같이 생긴 거야. 다르게 생겼는데 주우면은 똑같아요. 나뭇가지 위주로 주워야 돼. 침착맨님 구독 감 참칭맨님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중에 뭐 수영도 할 수 있나? 나비도 있다. 돌도 있다. 돌. 돌멩이. 돌멩이. 오! 오 돌멩이. 나뭇가지 흔들어. 12개 넘치네. 넘쳐. 가자. 아, 감사합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너 뭐 임마? 어떻게 뭐 이렇게 놀고 있는 것 같은데 애들? 얘 청소하고 있고. 좋아. 자, 준비했습니다. 무사히 나뭇가지를 모아왔네. 모아왔나 보네 구리. 더 가져왔네 구리. 10개만 가져가. 자 여기요. 좋아 좋아.
약간 행복한 스타일인데. 막 이런 거 저거 시켜. 어. 저 열매는 설마 복숭아? 복숭아처럼 보이는 저 열매의 정체. 와, 씨 미친. 그러니까 이병건님 이번에 복숭아를 사람 수만큼 6개 따다 줬으면 좋겠어. 우리 이미 챙겼어. 어? 혹시 이병건님 벌써 사람 수만큼 복숭아를 갖고 있어 우리? 와 미친놈 센스가 보통이 아닌데 우리? 그러니 복숭아도 같이 받아서 얼른 준비할게 우리. 야 그럴 줄 알고 복숭아도 6개 딱 준비했죠. 이제 그럼 캠.. 어.. 이제 드디어 준비가 끝났어 우리. 라디오가 있네 저기 되게. 응. 전자기기가 있네. 와 귀엽다. 아 환영해 고객님, 나는 지금까지 다양한 곳에서 장사도 하고 부동산 관련 일도 해왔어. 그리고 이번 무인도 이주 패키지는 지금까지 내 경험을 집대성한 일생일대 새로운 비즈니스 이야구리. 적은 인원으로 시작하게 됐지만 우리 이 정도 인원으로 시작해서 서서히 키워가는 게 보람도 느껴지고 좋을 것 같아. 우리 나중에 심참도 들어가나 보다. 그죠? 하다 보면 입소. 이 무인도의 일원으로서 어라? 더 이상 무인도라고 할 수 없겠어 우리. 아닌데요? 무인도인데요? 기계 하나에 짐승 넷인데요? 사람은 없죠. 나 그래서 진짜로 무인도라고 생각한 건데. 생각났다 우리. 섬의 이름을 지어주자 우리. 각자 아이디를 내서 다수결로 정하는 거야 우리. 섬 이름? 섬. 섬. 아 섬 섬 뭐 하지? 섬 섬 이름. 저 너구리들이 많이 사니까. 미친 너구리 섬 어때요? 너무 별론데요. 왜요? 미친 너구리 섬. 수현이 나중에 하는 거 아니야? 미친 너구리 섬. 너구리 섬. 이거 나중에 다른 분들도 여기로 오는 거 아니에요? 미친 너구리 섬. 네. 그렇죠. 이거 나는 이걸 제안할게. 미친 너구리 섬. 너구리가 세 마리니까 지금 여섯 마리 중에 세 마리면은 거의 이제 반절이잖아요. 아 왜 왜 이렇게 하면 안 돼? 아 예. 왜 왜? 다시는 안 할 생각으로 짓지 마시고. 아, 아 아니에요. 저는 이게 마음에 들어. 아, 미친 너구리. 그리고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막 무슨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뭐 뭐라고 그랬지? 막 뭐 코끼리 섬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응.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미친 너구리 섬. 다 정했지? 다 동시에 외치는 거야 우리. 시작! 미친 너구리! 섬 이름 지으랬더니 섬 이름 지으랬더니 그거 핑계로 욕하고 있어. 전부 멋진 이름이야 우리. 찬성이면 박수를 쳐 우리. 자 이색적인 네이밍 센스가 돋보여. 자 미친 너구리 섬 어때요? 미친 너구리 섬. 아 마음에 드시나요? 미친 너구리 섬. 다들 공감을 하네요. 굉장한 일이야. 본인들조차도 공감. 우당탕탕 섬도 괜찮았는데 아까. 이 미친 너구리 섬 오케이 오케이. 미친 너구리 섬. 자 미친 너구리 섬이야 우리. 근데 이병관님 우리 섬 말이야 미친 너구리 섬이라고 부를까? 미친 너구리 도라고 부를까 우리? 뭐 그건 상관없는데? 미친 너구리 섬이 더 감기죠? 네 미친 너구리 섬. 왜 도라 그래? 도가 더 좋네. 미친 너구리 섬이야? 그럼 이병관님 이 미친 너구리 섬에 이름을 붙여준 부모님이랑 다름이 없으니까. 아 제 좀 이렇게 입지가 좀 생겼어요 이 여섯 명 중에. 어?
주민 대표. 어, 구 구청장 이런 거네. 그런 거죠. 아니 동대장. 동 대표. 예. 통장, 통장. 통장. 근데 이거 해봤어요? 전작도? 이거 너 이거 너구리 뭐지 이거? 저요? 동물에서? 아예. 이거 아니, 처음 해보는 거야? 예. 이런 게임이구나. 근데 이런 경우도 있나? 내가 지었는데 마음에 안 든다. 절대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이렇게 몇 개 딱 특정 단어 입력해놔가지고 아 좀 약간 뭐라 하지? 이스터 에그처럼? 어 그건 별로 갑자기 정색하면서 막 닌텐도 욕하는 거 막 써놓고 어 회장 이름 뭐 이런 거 이병건님 주민대표가 된 김에 한마디 인사를 부탁해도 될까 구리? 오케이 나한테 다 맡겨! 내가 다 복숭아도 따고 할 테니까 자, 현실의 이병건은 게으르지만 여기서는 엄청 부지런하게 살 거예요 자 그럼 섬 이름과 주민대표도 정했으니까 앞으로 멋진 남날을 위해 같이 건배하자 우리 뭐야 저거 음료수가 있어 좀 약간 노란 녹즙 같은 거 같은데 컵은 가지고 있지 우리 아 복숭아로 만든 그 복숭아즙 복숭아 주스 미친 너구리 성과 모두의 행복을 위하여 건배! 우! 소영이가 제일 좋아하겠다 이거. 소영이가 이거 진짜 좋아하겠네. 환장할 것 같은데. 아니 심지어 나조차도 소영이 생각을 안 하고 하고 있었는데 소영이를 생각하고 있었네요. 아버지의 마음이네. 와 도는 거 봐. 아 도원결이 시작됐어요. 날 형님이라고 불러도 돼. 왜 네가 형님이야? 연식이 오래됐나 봐. 아 기계 만들어진 지가? 네. 너는 미친 너구리 섬의 앞날을 기원하는 자리라니 조금 감동적이지 않아? 나 쳐다보는 거 봐 얘네. 꺼버려야지. 뭐 없네요. 안 되네. 콩돌이. 사실 저희도 무인도 생활은 처음이에요. 근데 얘네도 좀 사나봐. 밤돌이. 캠프파이어 준비가 벌써 끝났어요. 목소리가 좀 다른 것 같은데. 아 얘랑? 좀 달라. 예, 생각해보니까 왜? 아 그래요? 그럼 됐어.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학개그 좋아하네. 마음에 들었으면 됐어. 오케이 잘 부탁드립니다 저도 자 대장 너구리 대장 재밌게 즐겁게 놀고 있어 우리 불을 피울 거니까 피곤하면 텐트로 돌아가서 쉬어도 돼 우리 아 더 놀래 쉬고 싶으면 텐트로 돌아가기 전에 말 걸어 아 물건 있대 침낭 준비해 준 거 아니야 혹시 내가 막 침낭 같은 거 막 말하니까 그럴 수도 있어 미친 밤에 좀 주워야겠다 열심히 일해야지 내가 대표인데 약간 한국인 종통 나오는 것 같은데요? 주워 빨리 주워 자 왔어요 즐겁게 놀고 있어 우리? 오케이 쉽게 그래 구리 바다 구리 이건 뭐야 캠핑용 침대야 구리 침대 안에서 펼쳐서 사용해줘 상자가 있을 거야 구리 캠핑용품이 들어있으니까 자유롭게 사용해도 돼 구리 A를 누르고 L스틱으로 몸을 눕히면 되구리 A를 누르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고생이 많았어 구리 알았어 니네도 잘 자 잘 자라 일찍 자 아, 잘해보자 네, 나도 잘 부탁해 너도 꼭 오랜 친구처럼 느껴져 그러게 여기다 뭐 넣을 수 없나? 야, 소각 잡초 같은 거 좀 태울 수 없나? 꺼내기 꺼내기 뭐 안 되네
근처에 두기. 광장에 넣을 수 없대. 벌써부터 이런 거는 못 가져가나 봐. 갑니다 여러분들, 적당히 노세요. 에? 내일부터 일해야지. 야 듣고 있냐? 야 이 미친 너구리들아. 자 집으로 갑니다. 여기 우리 집이죠? 아 여기까지 있어요? 편지 왔나? 아 안 왔네. 편지 좀 보내지. 그러니까. 야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나무에 가려져서. 철저하게 그거래. 어 내가 언제 들어갈지 다 가는지 몰라. 미친 너구리들이. 야 여기 이렇게 있는데 상자. 야 상자 이거 정리 좀. 어 전등. 뭐야 주워. 끌래. 이렇게 가져가는 거야 여기. 그리고 배치를 할 수가 있어요. 인테리어. 인테리어를 아. 랜턴을 배치합시다. 아유 이 불편하다. 내가 그러니까 가서 해야 되는 게. 들고 막 이렇게 해줘. 여기다 할래. 랜턴. 아. 어차피 그냥. 아 배치하고 밀 수가 있대요. 아. 배치하고 밀 수가 있어. 그러면은. 일단 휴대용 라디오를 배치하고 A. A로 에? A는 키는 건데 꾹 눌러보자 한번. 아 L로 미는 건가? 꾹 꾹? A로? 아 야, 라디오 저리 꺼져! 돌릴 수도 있대. 어떻게 돌리지? 돌리는 건 뭐지? 아 이렇게 어. 됐어. 라디오는 이 정도. 그리고 나는 자는 데는 침대. 아 아마 안 될 거야. 붙어 있어도. 아 침대. 근데 좀 불편하긴 하다. 아, 오. 감사합니다. 아 이거 좋은데? 이거. 간부들 쓰는 건데. 딱 가운데. 여기서 딱 밀어. 벽에다. 아, 딱 좋아. 그죠? 라디오. 옆으로. 못 당기네. 너무 좁아. 좁네. 커질 게임 같아. 이놈아 안돼 안 집어지네. 자 여기서 이거를 됐어. 그리고 이거를 됐어 그죠? 그리고 여기다가 전등을 답니다. 랜턴 밀고 이제 꺼져 일로. 됐다! 그러면 이제 자서 책 보다가 저 끄고 라디오 끄고 자면 돼. 됐다. 대자로 자네. 잘래. 야 잠이 쏟아진다. 야. 아 나 이거 봤는데 어디서 봤지? 아 나 이거 봤는데? 뭐야? DC에서 저거 코스프레 한 새끼 봤는데? 이슈즈인가 거기 올라왔는데? 맞죠? 이거죠? 아 있대요.
그 아 새끼 저도 모르게 새끼라고 했네. 아 그분 코스프레 한 분이 계셨어. 어쩐지 이게 익숙하더라고. 뱃보 뭐 그거예요 얘가? 뱃보? 아 죄송합니다. 새끼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그 분 제가 너무 그 안 떠올라서 나비 보겠다고 네. 격해졌네요. 죄송합니다. 홀로 서기로 결심을 한 모양이군요. 좋은 거죠.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나한테 뭐라고 할 사람도 없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좋을 대로 할 수 있으니까요. 얘는 꿈속의 존재인가? 하지만 혼자서 살다 보면 문득 외로워지는 때가 올 거예요. 그럴 때 당신 곁에 친한 친구가 있어준다면 걱정할 건 없어요. 친구의 미소보다 좋은 건 없으니까요. 너무 오래 붙잡고 있었군요. 미안해요. 이제 슬슬 눈을 뜨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렇지. 이 세계에서는 혼자 사는 것보다 다 함께 사는 편이 훨씬 더 즐거울 거예요. 당신 있는 곳으로 많은 친구들이 놀러 오길 바랄게요. 아, 또 만나요. 띵띠띵. 얘가 나중에 막 나타나는 거 아니야? 현실 세계로? 폰 세계. 어. 병건님. 똑똑똑. 병건님. 일어났어, 구리. 일어났으면 잠깐 밖에 나와봐, 구리. 행복하네. 아. 아, 불 끄고. 잠깐만. 라디오 끄고. 아, 피곤해. 왜? 왜 불러? 왜 불러요, 이 너구리씨? 미친 너구리. 어, 뭐 왔다. 메일 왔다. 응. 병건님 무사했냐, 구리? 하루가 지나도록 안 보이기를 걱정했어, 구리. 그 뭐? 그렇게 나오래? 잠깐 있었는데? 시차 되고. 그건 그렇고 본격적인 생활을 시작하기 앞서서 이쯤 여러분들께 드릴 중요한 물건이 있어 왔어 구리. 이걸 받아 구리. 저 사슴도 지나가네. 어? 스마트폰? 부인도에서? 해도 돼? 왠지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은 안 했는데 왠지 여기 자연 친화적인 환경이라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해도 되는구나. 나 라디오 있고 그래가지고. 그럼 라디오 왜 갖다 놨어? 스마트폰으로 라디오 들을 수 있는데. 후원 감사합니다. 좀 저건 왜 갖다 놨어? 편지는. 오. 오. 어서 오세요. 꺼졌어. 전파도 잘 터지네 구리. 인도가 더 이상 아닌데. 응. 든든하지. 스마트폰 하나면 든든하지. 저 헤르츠랑 저 너구리랑 절대 교류 안 해도 되죠. 휴대폰만 있으면 쟤네들하고 사이좋게 지낼 이유가 없죠. 나만의 작은 성에 있으면 되죠. 지금까지 스마트폰을 써본 적은 있어? 모르니까 한번 없다고 하고 배워봅시다. 그렇구나. 이거 무인도 데뷔랑 동시에 스마트폰 데뷔도 하게 됐네. 축하해 구리. 사용법을 잘 익혀줘. 하나 더. 여기 자꾸 얼씬거리지? 나한테 할 말 있나봐. 기다리고 있나봐 얘 말 끝날 때까지. 2주 패키지 청구서야 구리. 아 그치 내야지 돈은. 49,800벨. 통화가 벨인가봐. 되게 화사하게 얘기하네. 기분 나쁜 얘기를. 못내. 저렇게? 표정이 죽은 눈이 됐어. 생선 죽은 눈. 아, 다리 떠는 거 봐. 걱정 안 해도 돼 구리. 나 이럴 줄 알고 준비한 게 있지. 혹시 카이지의 그 장기. 지하 노역? 장기.
아 마일로 낼 수 있는 특별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어 구리. 바로 너굴 마일리지 프로그램이야 구리. 진짜 카이즈인데요 그거? 어 여기서 막 일해서 갚는 거 같아. 내가 보니까 막 목숨아 막 따서 주고 막 해서. 거기 카이즈에서도 페리였나? 뭐 이런 거 있잖아. 네. 그게 원화랑 똑같은 거 알아요? 아, 몇 개 차이는 거 아니었어요? 그게 아. N화에 아 N화 10분의 1 가격이라 가지고 공이 하나 더 붙어요 뒤에. 그래서 실제 환전율이 한화랑 비슷해. 똑같아요.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한국 그 군대 생활하고 몰입 이입해가지고 본 사람도 있었어. 이번에는 아, 월급 얼마야? 어. 어, 말린 감 먹을래 뭐 그런 거 있어. PX 있고 그 있었어 실제로 인터넷에.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섬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다 보면 포인트가 쌓이는 시스템이야 구리. 다시 말해서 섬 생활을 즐길수록 포인트도 쌓이고 이주 비용도 해결되는 아주 좋은 서비스라고 할 수 있지. 아, 그러니까 노동을 좀 해서 갚는 거죠. 그쵸. 현금으로 내면 49,800벨인데 마일로 내면 놀라지 마 5,000마일이야 구리. 아, 5,000마일이면 괜찮죠. 뭔지 모르겠지만. 알았어. 스마트폰에서 너굴 마일리지 앱을 확인해봐. 누크 잉크를 많이 사용해줘. 알았어. 5,000 마일 갚아야 된대. 자유 같지만 자유가 아니야. 그렇죠. 야호! 안 보여. 내가. 지금부터는 현실과 똑같이 시간이 흘러갑니다. 화면 오른쪽에 자동 저장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전원 버튼을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그럼 이게 지금 제가 껐다가 그냥 요 상태에서 끄고 밤에 키면 밤이 돼 있죠. 밤이 돼 있고 그럼 저 복숭아도 좀 약간 상해 있고 저건 모르고 아무튼 그 시간은 똑같이 흘러간다는 거죠. 버튼을 누르면 저장하고 게임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알려고 요거? 아 이거 혹시 미친 너굴이라고 해가지고 그런가? 아 내기나? 돈, 원래 돈 안 내는 건데 내라고 하는 거 아니야? 뭐 생각 봐봐. ZTL 저게 그건가? 스마트폰 뭐 왔어? 현지도 어? 회장님으로부터 왔어. 아 선물 보내드립니다. 닌텐도 스태프 드림 좀 떠나. 그리고 이거 버려. 업데이트 협조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데이트 데이터를 받으신 경우 선물을 드립니다. 아 선물 받아. 그리고 버려. 버려. 아 걔 줄걸. 혈이찌나 줄걸. 아 종이. 종이. 제가 혈이찌 먹을 거 아니야. 예. 세절. 아니면 얘도 먹을 거 아니야 얘도. 얘 줄걸. 바바라 줄걸. 염소니까. 잠깐만요. 바바라 씨 잠깐만요. 나 스마트폰 좀 할게요. 스마트폰 어떻게 하지? 잠깐 내가 배웠는데? 이거 거야. 이거? 아 카메라를 찍을 수가 있고 오케이. 오 아 뭐 이런 게 있어. 드라마틱. 어 이게 제일 낫네. 미치 보통 이건? 보통? L은? 프레임? 영화? 와 영화 같이 할 수 있어. 시계? 날짜? 아 날짜도 있어. 프레임의 날짜 없어. 영화로 할까? 영화에다가 공포 분위기로 한번 가보죠. 공포. 어 뭐였어? 약간 이거? 요거나 필름. 요건 좀 되려는데 휴백? 야 와봐 여기. 아 봐봐라 여기 잠깐 와봐. 자 여기 봐봐. 야 봐봐 사진 찍게. 야! 야 일로 와봐. 봐봐 사진 좀 찍게. 아 진짜 염소 새끼. 아 일로 와봐 이렇게 촬영하게. 자 알았어. 몰라 나도 잘 못 나와도 몰라. 됐어. 그리고 나가 취소. 다른 것도 봐. 어 선물. 어
저 내 거야. 저 가방. 그건데 그 배그에서 어떻게 받아 이거? 그러게. 아 말 걸어버렸어 나도 모르게. 마음에 들더라? 어 그래 알았어. 사이좋게 지내자. 잠깐만 나 선물 줘. 어? 아 그래? 아 우산의 레시피. 아 고마워. 이거 연꽃잎 우산 만들 수 있나 보다. 비오면. 아 잡초로 만들 수 있나 보다. 오 아우 친절하다. 봐봐라 너 착하네. 저거 뭐 있어야 된대요? 안 되나 봐. 그러면은 스마트폰 한 번 더 읽어봐. 너굴 말리지. 어 마일리지가 겟 받아요? 매일 출근하면 주나? 500은 주고 500은 아, 원래 줘. 그냥 주고 낚시를 낚시. 하면 줘. 네. 인사. 아 내가 너무 스마트폰 생겼다고 어저께만 해도 친하게 느꼈던 사람들을 좀 홀대한 게 있어요. 곤충 잡기, 정원 가꾸기, 꽃이랑 구근을 많이 심으래. 과일 따기 20개, 조개 줍기, 방을 꾸미기. 어? 이건 됐네. 어, 사진. 오! 마침 찍었어! 네. 어이, 이제 4200 나왔네요. 여권 갱신. 근데 이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받을 사람이 답답하지 내가 답답한 건 아니거든요. 아 그렇죠. 마이 디자인. 오. 디자인을 많이 보게 할 수 있어. 불쾌하게 하지 말래. 아 도둑. 그런 사람들 있나 봐. 불쾌하게 하는 사람들. 도둑은 도둑. 어? 옷을 입을 수 있어? 아 깃발. 아 깃발. 아 상인도 할 수 있구나. 페이스 페인팅. 오. 오. 귀여워 귀여워. 상인. 오. 이게 더 좋은데 나? 이거를 착용하고. 오. 이거 얼굴을. 이걸로. 위장 아니야? 어, 디자인 바꾸기? 아, 내가 만들 수도 있어. 오우씨. 하루 종일 걸리겠네. 응. 이거 하죠, 이거. 그 삼색. 삼색? 근데 이게 되나? 되려나? 한번 만들어볼까? 검노깔. 만들어보자. 어차피 군대니까 뭐. 아, 위에 색깔. 옐로? 예. 네. 아이씨, 노하다네. 더 큰 게 있어요. Y로 바꿀 수 있어. 휴대모드라면 터치를 할 수 있다는데 휴대모드라면 이게 그게 안 되잖아요. 방송이 안 돼.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대각선으로. 아! 되돌리기. 누른 상태로 쭉 드래그해 버렸는데. 누른 상태로? 응. 어. 주르 아 바뀌었어. 안 돼요 그러면. 그래. 엎어져요. 아 이렇게 입력이 잘못될 수도 있잖아. 답답해.
어? 잘못했어. 근데 원래 약간 어? 너무 일정하면은 네. 정 없어 보여. 아니요. 아 그래요? 어? 됐어. 어나니머스 기프터님, 공혁주님에게 구독 선물 감사합니다. 공혁주님 계신가 봐. 시계 봐요. 왜? 집에요? 아니요. 시계 봐요. 재밌는데. 있어야죠. 세 칸이고 여기 이렇게. 근데 여기는 왜 이렇게 많지? 한 칸. 아, 한 칸은 더 했구나 내가. 그죠? 이렇게 돼 있었죠. 그래서 내려 여기서 내려오고 내려오고 이제 내려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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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야지. 그죠? 큰 거 다 해놔가지고 금방이에요. 그죠? 긴 거 다 해놨잖아. 나머지는 저 그거 있네요. 버킷 툴. 어? 그러네? 버킷 있었네. 이거 안 입어 심지어. 그리고 여기 버킷이 도구를 칠하기로 부어. 얘는 이제 갈색? 여기는 갈색. 그리고 어? 뭔가 그럴싸해졌는데요. 도구 칠하기 녹색? 녹색. 자, 한 칸. 아홉 칸이거든요? 아홉 칸. 자, 근데 여기서부터 선이 네. 그거였어요. 있던 거였어요. 있던 거? 네, 저 분홍색 중앙. 아, 바꿔야 돼요? 나중에 칠하죠, 다 하고. 빌어먹을 독자선. 안내 표시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그리고 유자몽 크림이 이렇게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대요? 좀 봐야겠어. 후원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신정민 그래서 팔아보죠. 신정민 돈이 된다. 위장. 아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돼. 그러니까 까만색이 좀 적어야 돼. 그래서 한 칸. 어. 좀 이 정도 돼. 이거 하나. 살색. 살색. 살색으로? 복숭아색. 복숭아색. 하나 더 그냥. 하나 넣고. 덜 발랐네. 덜 발랐어 어디? 아 예. 위장 크림. 아 위장 크림.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이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서. 맞나? 대충 맞겠죠. 여기다. 그리고 어 연두색을 좀 크기를 줄이죠. Y로 여기 아니 여기 어. 검은색을 좀 줄이면서 들어가. 구독 감사합니다. 37개월 구독 이방이 아니네님 감사합니다. 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개. 하나 둘 셋 셋 넷 다섯 여섯 있는데 느낌 일단 한번 입어보죠. 나중에 수정 가능할 테니까. 어? 나 느꼈어. 응. 방금 지겨워하는 거 더 할 거야. 이것을 완성. 이 나쁜 식 야 이 나쁜 식기야님 후원 감사합니다. 이름은 지우기 비. 위장. 저도 완성이 없네요. 어, 위 그냥 위장으로 할게요. 귀찮으니까. 네. 원래 위장으로 쓰려고 했는데. 아, 공백 아니야. 빼. 위정. 위정 한번 해보자. 위아래로 입어보자 한번. 얼굴에 해보. 얼굴에 어떻게 하지? 착용하기. 페이스페인트. 아, 아 귀엽다. 커졌다. 티존, 티존이 나면은. 아. 열심히 만든 느낌 있네. 옷에다 한번 해보자. 옷에다도? 네. 오 귀여운데? 나 이거 할래. 입을래. 열심히 한 이유 그게 있었어. 의미가 있었어. 이건 옷을 만드는 거. 네. 긴급 탈출 서비스 여권. 이건 뭔지 모르겠다. 아 통신으로 다른 사람하고 만나면은 그게 되나봐. 미친 너구리 섬에 복숭아? 복숭아는 뭐지? 복숭아를 주워서 제일 많이 주워서 이걸 표시됐나? 편집을 할 수가 있네요. 여권 사진 다시 찍어. 확대. 저 위에 있는 애를 찍었습니다. 어, 위에 있는 애 찍었습니다. 안 되나 보네. 알은 뭐지?
아 보라고? 이거 위로 어떻게 보내지? 아 이거 이걸로 보내. 어 그러면은 쟤를 찍을 수는 없나? 안 돼. 네. 아, 근처에 있어야 돼. 아쉽다. 헤르츠? 네. 그리고 알로? 너무 좀 공백 있는데? 촬영. 이걸로 하자. 귀엽다. 귀엽다. 아! 편지인 듯네요. 어. 한마디 적어주세요. 편지. 한마디. 아 어, 뭐라 할까. 놀러와. 복숭아가 칭호인 것 같아요. 복숭아 아니구나. 응. 무인도의 이주민이. 응. 별로 없네요. 많이 못 모았어. 바로 바로 그 동물의 반려동물. 동물의 반려동물 좋다. 동물의 동물 어때요? 동물의 동물. 그리고 난 주민 대표. 이렇게 여권 만들고 긴급 탈출 서비스는 어 뭐 이렇게 막 어 막 끼던가 해서 못 움직이면 버그 같은 거 그런 거 말하는 거 같아. 아 예. 돈 돈 준다 할래. 아 안 돼 안 돼. 그리고 아까 뭐였지? 엔분? 전체 지도 X를 누르면 웹에 오케이. 표시 설정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 헤르츠랑 여기 다 모여 살거든요. 바바라라 옆에 공항도 있고 비행장 안내소 생기 생긴 게 좀 호주같이 생겼네. 섬이 섬이 이렇게 네. 이렇게 그러네. 네. 아래 부분이 항상 미니맵은 닫아. 마일리지 또 체크됐어. 아까 여권에서 그럴 거야 아마. 여기 있다. 받아 이것도. 아싸. 미래의 나그네도 받았어. 그래서 친구. 어 또 있어. 뭐가 있지? 뭐 왔네. 아 마이 디자인 나도 모르게 했어 또. 아. 그냥 한 것뿐인데 살았을 뿐인데 아마추어 아티스트. 벌써 한 3분의 1 모았네요. 그럼 나 이 친구 바꿀게. 편지 아마추어 동물 할래. 됐어. 다 살펴봤고 휴대폰 잘 이제 사용하는 법 알았고. 아까 뭐 왔는데 연락? 그죠? 꺼졌네? 왔다. 저거 어떻게 봤지? 어? 아닌가요? 저 어떻게 봤어 저거? 계속 연락 오는데? 그냥 빈 거 같아요. 비활성화. 왜 안 주워지지? 아 와야지만. 어? 아 주펄님 호스팅 감사합니다. 주펄님 빨리 사세요 이거. 그러니까. 이거 재밌다. 막 이거 날 새서 한다는 게 이해가 되네. 그냥 느긋하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그 힐링 게임이네. 네. 나중에 이제 집에 가져가셔도 하시고. 네. 가져가서. 있지? 다 어디 갔어, 애들? 야, 미친 너구리들아. 오. 어? 죽었침. 어? 아 여기 있었어. 야 콩돌이 어디 갔냐? 어서 와 우리. 어 뭐 조언이 필요하면 물어봐. 콩돌이한테 물어봐. 밤돌이 어디 갔니? 밤돌이 아니야 혹시? 콩돌이라고 말했는데?
똥돌이가 뭘 들고 있지 않았어요? 아까? 아닌가? 할 수도 있대. 무료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어 우리. 그 배울 수 있다고 했잖아, 그죠? 그 우산. 네. 잡초로 만드는 나뭇잎 우산, 연꽃 우산인가? 한번 가방을 열어. 와주셨군요. 생필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매일 다른 물건이 있으니까 자주 와야 돼. 그래, 구경만 하자. 나 얼마 있지? 빵원. 아 이게 매번 밖에서 맨날 가서 들락날락 해야겠네. 아 시드. 아 이것도 있어. 오. 자파. 씨 같은 것도 있네요 밑에. 씨, 아 약이랑 씨 이런 거 많이 심으면 뭐 아까 뭐 좋다고 했는데. 이게 좀 싸다 생각보다 자파는. 복숭아 팔 수는 없나요? 아닌가? 어? 갖고 있잖아요 복숭아. 파는 거 안 돼요? 팔죠. 어떠셨나요? 참고로 판매권에 매입. 아 잡초도 팔아. 팔자. 팔게. 귀엽다. 팔고 싶어. 이건 뭐지? 아까 입었던. 아 아까 입었던 거. 원래. 잡초가 왜 이렇게 많지? 잡초 어때? 하고? 자 단단. 얼마예요? 와 미친! 안 팔아. 10원에는 안 팔지 얘는. 얼마나 소중한 잡초인데. 복숭아 팔아야겠다. 복숭아 좀 많이 쳐줄까? 이건 어때? 이거 얼마야? 오! 아까 500이었는데? 400이었는데 10개가 100 아니에요? 아 10개라서 아 난 하나라서 나 진짜 멍청한 생각인데. 후려치네. 500원에 사서 또 1000원에 팔아야지. 아 진짜 멍청한 생각했어. 아 400원이었나? 독수가 400원인가 그런데. 유통비를 많이 떼먹네. 아씨 팔래. 나 이제 사고 싶은 거 있었거든. 낚싯대. 아 다음에 줍지 뭐. 예. 퇴근했던 거 같네. 복숭아 먹고 개 필 수가 있나봐. 아 알았습니다. 하니까 얘기해주네. 매입 한번 합시다. 자 도구를 사자 이제. 엉성한 낚싯대 하나 삽시다. 예. 이것도 좋아보여. 엉성한 잠자리채. 새총. 새총 사면은 이거밖에 못 사. 두 개를 사죠. 저 벌레 잡고 이제 낚시하게. 아니면은 이거 엉성한 낚싯대 새총 DIY 이거 해서 하나 사고. 그러면 얼마예요? 700원이죠? 네. 여기서 700원 이런 걸 하나 사. 씨앗을. 네 씨앗 사려면 그 위에 것도 사야 되지 않을까요? 물 뿌리게. 아! 아 그러네. 네. 일단 남겨놓죠. 그럼 이거에다가 이거 두 개로 만들어보자. 왠지 처음에 나올 것 같아 만드는 게. 첫 DIY는 이거 뭐지? 그러니까 막 기본적인 거 왠지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런 거. 네. 이런 거 만드는 거 나올 것 같아. 나뭇가지로 가보죠. 그럼 이거 780원에 220원 남길까? 잡초도 팔아서 이거 하나 살까? 아 이것만 사자. 봐봐 모음집이래. 아 그거 사자. 배우지마. 사장님한테 배우자. 배우고 해보자. 복숭아 친구 사면 팔면 개당 500벨이에요. 근데 거기도 특산물이 복숭아면 100벨. 여긴 특산물이 복숭아야. 그 아까 이름 옆에 여권에. 그래서 복숭아가 열린 거야. 딴 데는 딴 거 열려. 어? 어?
딴 건 딴 거 열리는 거야. 그래서 교류해야 돼. 아 사과, 배, 체리 뭐 이렇게 있대. 와씨 닭잼이네. 아 그래서 복숭아가 있었구나. 이거 먹으셔. 그리고 딴 데 가서 털어오면 되겠네. 그쵸, 거기서 좀 갖고 와서 여기서도 팔고. 응. 여기선 복숭아가 똥값인데. 지금 이거 있는 분들 받아가지고 가져오죠 다. 아 다 그냥 쓸어와 그냥. 응. 그거 허생? 응. 어 이거 배워봅시다. 해볼래. 노략질하고 다니죠. 노략질 다, 그, 다 모아가지고. 심생전, 심생충. 설명해 줄게 구리. 사실 순살할 것도 없어. 레시피랑 재료 구해서 만들면 돼. 전용 작업대 여기 좀 빌려도 되나? 어 낚싯대. 어 샀으면 큰일 날 뻔했어. 와 엉성한 낚싯대. 야 함정 있었어. 샀으면 큰일 날 뻔했네. 알았어. 나뭇가지 다 있잖아. 몇 개 없잖아. 아 없나봐. 흔들어서 떨어뜨려 그냥. 끈기를 갖고 계속 흔들면 떨어져. 근성이네. 아 그럼 저 복숭아가 소중한 거네. 다 주워야겠다. 보이는 족족. 저기 봐봐. 저 귀한 게. 저 ZL이 뭐지? ZL 뭐가 왔나 본데? 하나? 어 그때 없어. 저거 마일리지 하나 또 까네요. 아 저기 ZL이 마일리지인가 봐. 여기다. 그니까 뭐 뜨면은 알림 같은 게. 뭐 평상시에는 막 비활성화돼 있다가 또 팔았어 나. 빚 다 갚...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다 주워. 잡초도 막 다 주워. 잡초도 다 주워. 나뭇가지도 주워. 나중에 막 옷 만들 수 있으면은 네. 교관복처럼 한 다음에 어. 빨간색으로. 좋다. 그러고 다니면 되겠다. 어? 어 여기 있었어 밤돌이. 야 밤돌아 너 뭐해? 일 안 하고. 저 그거 아니야 여행 가이드. 예? 네. 캠프파이는 즐거웠대. 아 돌아다니면서 좀 그 힘든 거 있으면 얘기 들어주는 거. 에이 밤돌이 주제. 500원. 어 저기 봐 엄청 많아 저 위에. 저거 딱 주워가면은 끝나야네. 응. 가자 이제. 어? 가는 길? 어? 어? 계속 주워야 돼. 어? 어? 멈출 수가 없어? 어? 오, 오, 내가 나를 막을 수가 없어. 오, 계속 죽게 돼. 어, 너 뭐해? 어, 재밌는 거 한다. 야, 같이 해. 야, 같이 해. 어. 수다 떨자. 너구한테 가면 DIY 워크숍을 할 수 있어. 아까 말했던 거잖아. 즐거운 법이지. 범에게 날개. 오 알았어. 그러면은 잠깐만 선물을 까봅시다 일단. 아. 어? 뭐지? 어, 닌텐도 스위치. 아 텐트에다 놓을 수 있어. 스위치에서 스위치. 배우기. 아 이거 아 배워 저 너구리 너굴 교관한테 배워야 돼 한번 그죠? 예 가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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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왔어. 교관 가져왔어. 네 낚싯대를 만들어 보자 구리. 작업대 가. 오. 억낙. 이거 만들래. 만들래. 오.
근데 이거 해보면서 느끼는 건데 럭키 듀랑고 아니에요? 듀랑고? 그쵸? 듀랑고죠? 럭키 듀랑고인데? 듀랑고 해보셨어요 근데? 네 초반에 아 그래? 이거보다 더 복잡해 만드는 건 그쵸 저도 잠깐 했었는데 일 끝나고 일하는 느낌 이거 럭키 듀랑고인데? 네 통수비 먼저 나왔으니까 아 완벽해 구리 그러네. 레시피와 재료와 작업대만 있으면 쉽게 물건을 만들 수 있어 구리 근데 내가 엉성한 작업대까지 집에다가 만들어서 비치를 하면 여기 안 와도 돼 네. 근데 어차피 집은 가까워 어 네. 레시피를 선물한대 스마트폰으로 보낼 테니까 꺼내볼래? 듀랑고는 너구리가 없잖아! 맞네 아 이거 생겼어 저거 됐어 구리 보냈어 구리 아 여기다 이제 등록하는 건가 아까 배운 것도 기념으로 가져가 와. 아 부러진 거 어차피 두 개 사도 됐겠다 아 내구도가 있네 어떤 생물이 사는지 모르니까 잡으면 보여줘 구리 알았어 구리 자 휴대폰 마일리지 또 생겼죠 오 어, 또 이상한 거 생겼어 아 이건 늘려라 아, 만들기 어? 뭐, 아 저거 아, 생겼다고 새로? 예. 근데 체크해서 풀어줘야 되나? 놀리네 예. 다양한 거 만들어봐 오케이 모닥불 엉성한 잠자리채 그건 없어 잠자리채도 안 사도 됐겠네 작업대는 왜 없어? 작업대 이거 넣어야 돼요 아 여기다가 야, 이걸 넣어야 돼 배워서 예스 또 배워 예스 그리고 복숭아 이거 생겼고 한번 껴보죠 껴올 수 있나 이거요? 네 아이씨 아, 둘 그러면은 이거 또 사자 이거 DIY 이게 제일 먼저 사야 되는 것 같아 군 122618님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침착맨 그거 완전 거품 아님? Unbelievable 이거 만들 수 있고 만들 수 있고 엉성한 물 뿌리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이것도 그죠? 모음집입니다 좋아요 데이터? 이것도 사 오 전송하겠습니다 어 일본에선 저 통신이라고 그러잖아요 통신 오 감사합니다 옆에 저것도 사 DIY Do it yourself 어? 새 총으로 바뀌었네 아니면... 원래 새 총이었어 그럼 저 원래 사면은 비싼데 내가 만들면 더 싸 이것도 사 220 남네 220만 아꼈다가 딴 거 사야 돼 없어 됐어 알겠습니다 자 보면은 또 뭐 생겼어 어? 또 받았어 잡박다식 대표 어? 또 생겼어 쇼핑 미친 막 퍼주네 막 퍼주네 새총 만들어서 보급 풍선 터트리면 된다 아 새총 만들어서 그 날아다니는 거 그거 보급 아 미친 엄청 오, 많이 생겼어 뭐 이렇게 많아? 그 세트 모음 그거 오. 오카리나 점토로 만들 수도 있어 이거는 단단한 목재 철광석 아 어차피 당장은 못 만들 것 같네요 그게 철광석 막 이런 게 있어 복숭아를 먹고 네. 힘을 내서 네. 막 부셔야 돼 내 보니까 건조 침대 건초 침대 어 이거 만들어보자
저기 가서 만들어 보자 지금. 아 작업도 가서 그렇지. 그리고 만들어 봐. 너구리 작업들을 빌려서 해볼까? 잠자리 잠자리채 만들어. 이거 만들래. 뭐 잡초로 만드는 거라서 우산도 만들 수 있어요. 오! 저기 덕후게 만들래. 어. 어떻게 만들어? 오! 좋은데? 영혼입이 아닌데? 어, 모닥불. 모닥불? 이거 만들어? 집 앞 해놓으세요. 어, 좋아. 됐어. 옆에서 박수 쳐주는 거 봐. 너구리들. 미친 너구리. 안녕. 난 볼 일이 있어서. 잠깐만. 왜? ATM 기가 있었는데? 설마 이거 등록 그 돈 넣어서 이거 봐봐요. ATM 기잖아. 한번 봐보죠. 저 옆에 있는 것도 한번 봐보고 좀 더. 여기 쓰레기통? 그 기계가 뭔지 가볍게 설명해 줄게요. 우리 너굴포트라고 하는 건데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계야. 우리 두 가지가 있어. 우리 너굴 쇼핑, ATM 서비스. 옆에 가서 쇼핑? 그 너굴 그 ATM 너굴 말. 어 좋은 거네. 한번 봐보죠. 네. 너굴 포트입니다. 어 하루에 한 번씩 접속하면. 오. 봐봐 하길 잘했어. 서비스? 쇼핑. 아 이렇게 살 수 있구나 온라인으로. 아 돈 진짜 돈이 아니구나. 돈이 없어. 근데 미니어가 있네. 응. ATM 한번 봐보죠. 이거 돈 넣는 거 같은데 왠지 느낌. 어? 돈 넣을 수 있어. 어? 아 돈 넣어. 현실은 아니구나. 70원 만들까? 이율도 안 나오네. 70원 만다. 없어. 좋아요. 종료. 감사합니다. 아, 그 상자가 뭔지도 설명해 줘야겠다. 재활용함이야, 우리. 쓸 거 있으면 가져가야 된대. 중고. 아. 빨리 챙겨가. 다 챙겨. 당연히 챙겨가. 여기 차면 연락해. 나 가져갈 테니까. 종이 상자 이거 써야지. 바로 챙겨. 그리고 어? 데자부도 있어요. 데자부도 볼까요? 야 둘러보는데 시간이 다 가네. 여기다가 알려준다 구리. 삭제도 되네요. 어 삭제? 깨끗하게 해놔. 야 어? 500원. 이거 먹고 한번 먹어보죠. 먹고 한번 이거 나무 이거 부실 수 있나 볼까요? 막 엄청 개세게 흔들면은 아, 그거 되나? 뽑아버릴 수도 있나? 아, 뽑아버릴 수도 있나? 다리도 막 놓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저기 지역 갈 수 있으니까. 아 그래서 나 알았다. 대사님 수 찾아낸 데 없었잖아요. 산하고 사는 집하고 경계 강이 있었잖아. 저기를 지나가는 걸 뭐를 만들어서 산에 가는 게 컨텐츠가 있어. 아, 그래서 항상 껴있는 거야 강이. 삽이 필요하다. 한번 먹어볼게요. 네. 한 개 먹게. 앙앙앙앙. 응? 힘이 세졌어? 더 많이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저 1-10은 뭘까요?
버튼도 왼쪽 위에. 저게 아. 그게 아 복숭아 10개 먹으면 세지는 거 아니야? 야 10개 먹어야 된대요. 아, 먹어보자. 네. 10개 먹어. 개 먹어야지. 10개 먹으면 배 터질 것 같은데. 그 정도는 먹어야지 세지지 하긴. 한 개만 먹어도 쓰신다고? 아, 한 개 한 개 파워래요. 그러니까 힘 세게 쓰는 걸. 한 개 쓰면은 없어진다는 거죠, 네. 저게? 열 개 열 개 분을 쓰는 거 아니고. 복숭아 어디 갔지? 이거 아홉 개짜리인데? 먹었어요. 가자. 얘네들한테 선물도 해줄 수 있나? 친구들한테? 줘보자 한번. 줄 수 있나? 야 어딨어? 야 헤르츠 여기 있다. 야 헤르츠야. 어. 그래 서로 도와주면서 사이좋게 지내자. 오. 뭔데? 어? 와 멋있다. 교환 모자. 어. 야 미친 너구리 서면서 쓰기 딱 좋지 않냐? 어 고마워. 벗어버려도 되고. 나도 뭐 주고 싶은데. 잠깐 시간 있어? 어, 이사 와 버렸지 뭐야. 콩돌이네 가게에서 이것저것 매입해 주는 덕에 살았어. 몇 개 팔았나 봐. 돈이 필요하더라고. 아 자기 몸? 예. 좀 뜯어서. 이게 뜯어서 전자장치? 선물을 줄 수가 없네. 나 좀 몇 개 주고 싶은데. 복숭아 같은 거. 애들이 착해. 교감모 한번 써보자. 교감모 아, 맞다 써보자. 어 근데 멈출 수가 없어요. 교감모 써야 되는데 멈출 수가 없어. 어떡하죠? 돌 들어봐. 야야 아 이거는 뭐 망치 곡괭이 이런 거 있어야 되나 보네. 안돼 아쉽다. 멈출 수가 없어요. 아 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둠하고 동물의 숲이 동시에 발매됐대. 네 오늘 나왔을까? 어 뭐야 씨? 어 이게 더 커요 근데? 그러니까 아니 왜 빨간 모자가 아니야? 오 귀엽게 나자. 어, 어? 조개 성게 이 낚시 한번 해볼까요? 해보죠. 나도 한번 해보자 낚시. 어 저기 있다. 위에 뭐 제 그림자. 어? 어? 새끼 과거에 너 새끼 80일 다이버에 그 있는데 엄청 큰 그 물고기 잡는 거 다이버? 그 있어 만화지 만화에? 옛날엔 낚시형 강바다였나? 그런 거 뭐 낚시형 강바다 들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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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물어! 어? 쟤는데? 어? 야 이쪽이야! 뒤 봐봐 뒤. 야 뒤에 맛있는 거 있어. 야 뒤에 봐봐 맛있는 거 있어. 아 죽어. 아 줄 좀 다시 하자. 야 야 옆에 봐봐. 옆에 봐봐! 옆에 뭐라고! 와, 이 악물고 안 보네, 이 자식. 야. 어, 좀 야, 그럼 나도 방법 있지? 자. 똑똑한데? 안 되네. 어느 정도? 야! 어, 이거. 야! 아야! 앉아. 아니, 어? 살아났어! 물었어! 물 떼야죠. 어, 약 올리려고 했는데 아. 살아났어 내꺼. 약 올리다 뭐 잡으려고 했는데 여기 또 있다. 아니, 나도. 어 저기 있다. 어 있다. 아 근데 좀 작아. 아까 그 아까 안 잡아. 나 큰 거 잡을래. 아 어딨어 큰 거. 아 그게 큰 거였구나. 아
어 일단 어. 아 목 너무 멀어. 해볼까? 그래도. 야.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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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씨. 아씨 잠깐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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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봐봐 왼쪽 봐봐. 근데 물고기는 원래 눈이 왼 이렇게 양옆에 달려 있는데 왜 못 보지? 그러게. 아 이 양도가 안 보네. 저 방향 틀면 다시 와야 돼. 어, 아. 안 잡아? 큰 것만 누래. 아, 나 큰 것만 누래. 어? 바로 주워주고. 아, 들고 든 상태에서도 주울 수 있네. 바로 주워버리고. 어, 바로 주워. 쟤도 좀 잡히셨어요? 바바라 씨, 잡히셨어요 좀? 어. 자, 어때? 가구를 넣을 수 있대. 아, 자판기 설치해서. 할 게 많네. 어, 그러게가 말투야. 알았어. 나도 뭐 있나? 아. 종이 상자를 여기다 설치해야겠다. 응. 자. 넣을 수 있나요, 뭐? 보관? 보관? 못해요. 그냥 종이 상자일 뿐이에요. 아. 근데 미적으로 별로 이쁘지 않다. 고양이 낚시대 저거. 박스 넣어서. 아. 어? 어? 아, 비행기. 딴 데 갈 수 있나? 아, 통신할 때 할 수 있나 봐. 보자. 종이 상자를 바바라 침 막아버리네. 사탄이냐? 어 도도새야. 도도 이름도 도도네요. 어. 뒤에 도도새. 네. 어라 벌써 손님이 오시다니. 어 알겠습니다. 내일은 된다 이거예요? 어. 이거 친구끼리 갈 수 있나 봐. 친구석 또 생겼어 이거. 아 귀찮아 저거. 스마트폰. 나 이거 체크 안 하면 나 거슬려가지고 못 넘긴단 말이야. 아, 그 빨간 거 그런 거. 어, 아, 응? 아, 좋아. 물고기도 소중한 생명체입니다. 존중해 주세요. 이리 오세요 하고 존중하래. 너도. 아, 저 기계. 아, 아까 그게. 왕. 어, 또 있다. 어, 어, 어. 쟤만해. 아, 안 봐, 안 잡아. 죽어도 안 잡아. 죽어도 안 잡아. 안 잡아. 아니 치어는 원래 잡는 거 아니에요. 어? 여기 하나 있는데? 어, 있다. 오, 뭐야 이거? 야, 온다. 더 물어야 되나 봐. 아예 없어져야 되나 봐 여기 노란 게. 아,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아 늦은 거래 늦은 늦었대요? 거. 늦었대요? 아, 이걸로 연습해 보자. 놔주면 되니까. 어, 놔줘. 오, 아 이렇게 팍 할 때. 아, 멸치야 이거 뭐야? 어? 이건? 피라미. 조어라고 한다지. 그래도 풀어줄 건데 놓아주기. 자, 가. 피라미는 안 잡아놔. 어? 발자국도 있어. 어? 이 좀 써봐. 물 튀어나온 데가 있어봐. 저기 어디? 모래에서 중간중간. 어어어어? 그쵸? 어어어? 이거 개잖아 개. 개 같네. 또 왔어. 아. 자, 물고기 잡았다고 이제 주나봐. 잠깐만. 스마트폰 하도 봐가지고. 스마트폰 중독. 중독 하도 봐가지고. 아이씨.
물고기 잡고 싶은데. 큰 거 한번 딱 잡으면 이제. 아니면 여기 이거 해볼까? 직업 바꿔, 직업 바꿔. 아, 나무로. 그 나 뭐지? 나비들 많았으니까. 직업 바꿔. 경쟁. 오케이다. 이제 경쟁자입니다, 선생님. 동종 먹게. 붕. 어, 잡았어. 호랑나비 잡았어. 호랑나비. 오예, 호랑나비. 야, 보여줘야겠다. 야, 자랑. 야, 나 한 번 했어. 재능이네. 어, 봐봐라. 어디 있어? 여기다. 어디다? 오른쪽 위. 오른쪽 위? 예. 네. 어떻게 저 잘 보네? 야, 봐봐라. 어? 오늘 되게 자주 본다. 콩드랜드 살 수 있더라. 패키지 플랜 최고야. 빈털털이라 단거가 쇼핑 꿈도 못 꾸지만 그러게. 잠깐만, 가지 봐봐. 들기가 되나? 자랑하네. 어. 사진 찍을 때 하려고 한 것 같다. 아. 잠깐 잠깐 잠깐. 야, 일로 와봐. 야. 박수쳐줘. 아, 가는 거 봐. 너 그 집엔 이거 없지? 다른 거 좀 찾아봐. 야, 야, 너 오랜만이다. 얘네 잠깐만. 아, 안 보고 있어. 이 악물고 안 보네. 어, 아, 이런 거 반응을 해. 그럼 너도 이제 박수를 쳐야지. 잘 봐봐. 무시? 얘는 관심 없나 봐. 어? 너 들고 있는 거 장작 아니야 이거? 야. 그러네요. 안 되네. 너무 즐겁지 않냐? 자연적인 걸 좋아하는 로봇이야. 으아,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지지. 저 잡아야 돼, 저. 어? 어? 중간 크기네? 중간 크기야, 이거. 잡아봐. 연습. 저 어때? 이 맛이 좀 맛. 어, 좀 달라. 붕어야, 붕어. 떡붕어. 오. 덴드로비움. 덴드로비움 붕어. 이제 잘 잡고 있네. 붕어 너 가져가. 뽑아, 이거 다. 쥐 뜯어. 나비가 왜 없지? 잡초를 다 뜯어서 그런가? 나비가 없어졌네. 어딨어? 에이씨, 돌아갑시다 이제. 집에 가서 그 닌텐도 설치하고. 어, 여기다. 해 뜰 수도 있나 근데? 어? 해? 네. 모르겠네. 배치하자 저거. 네. 어우씨. 어, 잡았어. 이건? 배추인나비를 잡았다. 집으로 갔지. 걔네 뭐 박제는 것처럼. 아, 미안. 벌집이 떨어질 때가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얼굴 퉁퉁 붓기도 하고 얼굴을 또 쓰면 쇼크로 기절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미안 미안. 미안. 아무도 모르겠어.
그걸 계속 때리면 화낸대. 아 그래요? 아. 그리고 종이 상자 배치하기. 무섭다. 아우 너무 크대. 뭐였지? 에이? 오? 거슬리네. 응? 거슬리는데 좀. 이거 하니까 되게 집이 가난해 보인다. 이거 하나 놨을 뿐인데. 닌텐도 설치합시다. 어? 새총 어떻게 배워? 아 새총 안 배워. 아 근데 한 시가 다 돼가요 이렇게 놀다 보니까. 그러네요. 한 두 시간 놀았어 벌써. 작은 상자 위에 작은 오 뭐 올려놓을 수가 있네요. 상자 위에 아. 작은 거 놓을 수 있다고? 네 이렇게. 아 그러면은 이거 챙겨서 못 나가. 어떡하지? 여기다 전등은 아무래도 네. 이 위에 있어야 맛이야. 아, 그 상자 위에? 네, 상자 위에. 그리고 이 위에 전등. 모닥불. 그치? 아, 느낌이다. 어. 좀 돌려볼까? 별로다. 예. 가로가 좀 안정적이네. 이거 하고 여기다가 라디오랑 닌텐도 배치한다. 닌텐도 여기다 놓을까? 자리가 되려나? 안되나? 끄질 못해 라디오. 아 듣기 싫은데. 모닥불도 한번 해보자. 나 여기 사면 여기. 오 불 됐어. 위험 아니었는데. 됐어. 그리고 붕어도 배치해. 뭐지? 이산화탄소 중독도 될 것 같은데. 오 키울 수 있어. 오 대박. 이거 오이씨. 치워 이거 치워. 어 그거 올려놓을 수 있잖아. 그거 치워 올려놔. 여긴가? 다시 배치하자. 왠지 또 갇힐 것 같은데. 안돼 안돼. 오. 아 근데 이거 없어. 그죠? 예. 붙여야 돼 여기다. 칸이 되게 애매하네. 를 돌려. 이게 제일 낫다. 여기다 놓고 이 위에다가 올려놓을 수 있나? 올려놔. 저 라디오. 오, 됐어. 씨. 와 됐다. 다 깨네. 와 그리고. 호랑나비도 여기다 하나 놓을까? 그래도 저렇게 나오면은 혹시 아 이건 좀 좀 안쓰럽다 이건. 이상하게 물고기도 다 따맬 텐데 나 이게 왜 더 안쓰럽지?
이 위에 초록색 디자인 때문에 그런가? 아 이건 좀 가져가. 그리고 불을 좀 옆에다 붙여놓죠. 이거 밀 수 있어요? 불도 밀 수 있어. 야 좋다. 야 따뜻해 보여. 그리고 지금 그냥 깔아 멋있게. 오. 좀 이게 느낌 있게. 여기. 해변가 느낌 있게. 잡초도 깔 수 있나? 아, 느낌이야. 나누는 건 어떻게 하지? 한 개 느낌 뭐 이런 거 있잖아. 아, 한 개 꺼내기. 한 개 꺼내기. 연립성계를 한 개씩 꺼내야겠어. 어, 연립성계. 아, 여기다. 여기 사람. 됐다. 이 느낌. 뭔지 알겠어요? 좀 바닷가 느낌. 라디오 꺼. 어, 또 뭐 왔어? 또 왔어. 아, 마일리지. 그만 좀 괴롭혀, 마일리지야. 인테리어 한 만큼 뿌렸어. 내향적인데. 유저한테 미치게. 단단한 목재. 더 섞이면 되네. 아, 단단한 목재. 나무꽂이 아니고. 도구는 뭐 잡는 용인가 봐. 새랑 막 이런 거. 뭐 도끼 이런 거 필요한가 보네요. 어, 이거 만들까? 건조 침대로 자자. 어때? 이거 만들어. 갑시다. 만듭시다. 또 왔어. 뭐지 저? 제트야? 너구리한테 생물 갖다주면 아이템 준대. 어, 아까 나비 하나 있으니까 줘보죠. 야 너구리야. 안녕 구리. 편하게 말해봐 구리. 생물을 잡았어. 아 그러네. 자 이거 잡았어. 대추 흰나비. 그거 같다. 대항해시대 보고하는 거 같다. 발견물. 아 명성 주고. 어. 대추 흰나비려나? 나한테 주면 안 될까 구리? 박물관 관장이거든. 안 돼. 그러면은 나비가 죽잖아. 그건 좀. 네, 일단 죽이지는 마. 죽이지는 말고 갖다 주세요. 여기 실세니까 제가. 맡아 줄게 구리. 오. 보상이 있네. 그럼 다 줘야겠네. 역시. 또 왔어. 뭐 왔어. 어? 생물도감이 생겼어. 아. 주는 게 아니에요 사실상. 일시키려고 깔아주는 건데. 그죠. 네. 여러 개 모아봐라. 네. 그럼 또 보여줘 생물. 아 저 잉어도 갖다 줘야겠네 그러면. 자 이거 또 잡아왔어 구리야. 너 구리야. 너 구리. 이것도 보내. 맡아줄게 구리. 어 만들어봤어. 어때? 우리 작업대 쓰는 걸 본 적이 있는 것 같아 구리. 오 또 또 알려줘. 아 생물 두 번째 보여줬던 이거 주나 보다. 아 뭐 할 때마다 뭐 하나씩 주나 본데 뭔가. 도끼.
아 이거 필요해. 도끼가 있어야 단단한 목재가 필요하니까. 오케이 알았어. 나 하나 만들어보자. Yes. 건초 침대 만들어서 잡시다. 도끼. 어? 돌스툴? 돌스툴이 먼저인 것 같은데? 네. 잠깐만. 뿔. 작업? 뭐지? 전체로 한번 가보자. 전체. 응. 몸이 나서. 도끼도 되네. 엉성 도끼. 응. 만들어. 요호! 더 만들어. 어 이제 돌 안 돼. 돌 부족해. 건초 침대 만들어. 이거 돌이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여기서 자. 어. 그만해. 자 갑시다. 잠깐만. 쓰레기통 한번 뒤지고. 물건 좀 팔고 싶은데? 복숭아 좀 많이 쉽지 않았어요? 근데 딴 마을 가서 팔아야 된대. 아 이거 딴 마을은 어떻게 팔아? 그 친구 등록해서 가야 돼. 아 이거 이거 셔츠 팔래. 기몸 셔츠. 어 꽤 비싸네. 팔래. 좋아요. 갈래 이제. 그리고 이거 배치해보고 끕시다. 네. 어? 뒤에 저기 어 복숭아가 뭐였어? 복숭아 바로 줘. 저 뒤쪽에 복숭아 엄청 많네. 아 저기 딴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다른 거? 어 벌레 같은 것도. 그래 벌레가 꽃도 있네요. 저. 어? 꽃도 어디? 있어요. 어디? 언덕 보면 저기 왼쪽에 꽃 같은 거. 어? 불가사리. 저 뭐야? 깨진 거? 땅 깨진 거. 네, 그 위에 막 언덕에 꽃 있잖아요. 빨간색. 언덕에? 왼쪽에 좀만 내려가. 아 그러네. 네. 나팔꽃 같은 거 있네. 빨리 건너가야겠네. 아니면 도끼로 한번 나무 까보죠. 까볼까요? 네. 정렬하고 싶어 난 이런 거 보면. 그치. 깡! 아 깡! 종류별로 다 나와. 그러니까. 없어지지 않네. 이상 안 나오네. 나무가 넘어가진 않네요. 응. 더 센 도끼를 해야 되는 거. 야! 저거. 옛날 그거 생각난다. 리니지 처음 했을 때. 엔트 개팰 때. 엘프 해가지고. 엔트 개패면은 줄긴가 주거든요? 근데 실수로 칼 장착하고 때리면 엘트 갑자기 패요. 맨 주먹으로 해요. 나온 갓게임 세 개씩만 나와. 좀 바보죠? 똑같은 건가? 다른 거 같아. 단단한 목재. 아 부드러운 목재도 있었어요. 아. 그냥 목재 부드러운 목재 다 있네. 많이 해놔야겠네. 이렇게 하고 이제 돌아가. 나중에 그거 만들면 되겠다. 나무로 작업대랑 아무도 모르게. 어? 잠깐만 누가 왔나? 알았어. 없어. 은밀하게 들어가. 본 사람 없지. 기도비니 유지 다 타있는 거 아니야? 좋아. 뭐 하려겠지? 아 건축? 응 빼. 어 작가님 무슨 일이다. 뭔가 좀 어 예 쓰레기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저 이거만 하고 끌게요. 차 어떠 하셨어요? 마트? 왜 말씀 안 하세요? 이것만 배치할게요. 네. 닌텐도 스위치 설치 여기다. 아, 열받네. 배치가 너무 열받는다. 그냥 이대로 굽죠 그냥. 구워? 네. 아, 잘못 눌렸어. 아, 개울변. 됐어. 그리고 됐어. 야, 분위기 됐다. 이거 나중에 물고기는 반납합시다. 네. 자, 오늘 생활 끝. 자, 자, 너 TV 자. 뭐였지? 어, 잠깐만. 휴대폰 확인 좀. 엄청 많아. 됐네. 아, 잡은 것도 다 됐어. 이제 잡니다. 아, 잠깐만. 시도. 어떻게 자더라 이거? 어떻게 자지? 예. 끄고 조용할까? 옆으로 들어가야 된대요. 옆으로. 옆에서 누르면 된대. 길 막아서 안 되나? 앉아. 이거 누르고 끝. 그죠? 아이씨, 나와봐. 잠깐만요. 이것만 바꿀게요. 아씨. 랜턴. 닌텐도는 안 해. 그걸 해쳐. 디자인을 해쳐. 형광도 나쁘지 않아. 잘 수 있나? 어. 아! 아, 근데 저 거슬려. 이거 거슬려 지금.
물고기. 어차피 반납해야 되고 닌텐도 뭐지? 아, 이거 여기다 배치하자. 연꽃 저것 때문에 안 돼. 아 됐어. 아 붕어가 없으니까 좀 약간 없긴 한데. 됐어. 아 잡시다. 가 헤어져. 자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아 미친 더블이선.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자 안녕. 먹구름님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ㅎ 나만의 작업소리님 1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